저희 경기도 미술과 학예 운영실의 김영상 학예 연구사이고 지금 1층에 있는 잘 지내나요 전시 기획을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네, 제가 박수 못 쳐가지고 써주셔도 돼요. 예. 들어가면 되나요? 네네. 네, 자연스럽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어제 유튜브 잘. 아, 예, 보셨어요? 공부들을 다 이양 관장님이시죠? 네. 아,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시작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전시에 포함된 공간이어가지고요. 저 작업은 영상이라 지금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상관없습니다. 네. 함량아 작가님의 잠이라고 하는 영상 작품입니다. 네네. 투 채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화면이 지금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체육관이 배경이에요. 네, 체육관에서 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혹시 이런 배경처럼 네네. 네. 함량아 작가님의 잠이라는 네, 잠이라는 작업입니다. 비디오 작업이고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또 어딘지 모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작가님이 한동안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작업을 중단하신 후에 바로 내놓으신 작업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그 소장품전이 잘 지내나요? 라는 타이틀로 정말 미술관이 사람들에게 잘 지내나요? 라는 안부를 단순하게 여쭙고 싶은 제목이긴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업을 보시고 계시면 이 재난이라는 것 그다음에 체육관에 왜 세월호 참사의 그 팽목항에 네. 체육관이 나타났었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는 작가님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지 않지만 이 윤곽을 봤을 때는 관람객이 어느 정도 어떤 사건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객관적으로 어떤 최근에 아니면 삶을 통틀어서 가장 크게 재난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건이나 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단순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재난 앞에서 저희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영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장품이 여러 점이 나와 있지만 이 작업이 좀 제가 가장 메인으로 소개해드리고 아. 싶은 경기도 미술관 소장품전 잘 지내나요의 함량아 작가님의 잠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네. 왜 잠일까요? 제목이? 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시에 안내 가이드에 썼던 원고를 보면은 잠이라는 게 뭐 기억을 좀 잠깐이라도 잊게 해줄 수 아, 있잖아요. 네.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나마 그걸 좀 잊게 해줄 수 있고 다시 일어나면 또 기억이 소환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잠이 또 위로가 되는 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큰 사건 앞에서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몸부림일 수도 있고 잠 잘 때가 유일한 해방되는 그렇죠. 시간이니까 아주 뭐 한 5-6시간 아주 짧게 자더라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큰 사건을 겪었더라도 정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짧은 순간이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 네. 작가님의 해석은 또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 기획을 통해서 잠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위로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행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잠자면 이렇게 꾸미기를. 네, 그렇죠. 저희 미술관이 네. 세월호 4.16 재단이랑 매우 가깝게 위치를 해 있고 예. 지금 2주기, 그다음에 7주기 이렇게도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세월호가 저희한테는 더 가까이 있는 어떤 지역이자 위치이고 이제 이 소장품전을 통해서 또 말하고 싶었던 거는 공공미술관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기능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기획하는 기간 중에 또 이태원 참사도 네. 저희가 겪었고 그러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작년에 전시를 만들고 겨울에 터키에 비엔날레를 보러 갔으나 거기서 또 폭탄 테러 난 아. 공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를 바로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저도 약간 아찔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함께 저희가 겪었던 마지막 거는 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게 네. 약간 파노라마처럼 재난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멀리서 그냥 안쓰럽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일상이 됐구나 이제. 팬데믹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함께 겪고 있는 큰 재난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네.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하지만 네. 이 전시가 관람객들을 위로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감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위로의 결이라는 거 그리고 네. 이제 저희 현대미술을 다루는 사계는 좀 다른 결이지만 보통은 저희가 18년 가까이 현대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이었기 때문에 현대미술이 또 예술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이제 그런 작업들을 조금 연결해가지고 네. 소장품 중에서 선택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된 전시입니다. 네. 네. 이번 폰트가 네. 특이하더라고요. 이 폰트가 그 일상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네. 해주셨는데 약간 이게 먹물이 번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실 했고요. 네. 저희가 여기 인쇄물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맞아요. 번진 것 같아서 네, 이거 실수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네. 실수처럼 보이고 약간 네. 잘 안 읽혀도 그게 컨셉으로 네, 네. 부 인사 전하는 편지 네 엽서 아. 엽서 네. 그렇군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우표도 있고 약간 그렇군요. 아날로그 방식의 안부를 전하는 그렇군요. 잘 지내나요 그런 깊은 네, 그런, 뜻이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한양아 선생님의 잠은 조금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사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재은 작가님의 네, 이 세상은 피해바다라는 피해 바다. 이제 소장품입니다. 경기도 미술관 소장품이에요. 네. 근데 200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아요. 2000년 되어도. 근데 이것은 그 노재훈 작가님이라고 하신 분도 역시 영상을 주로 소개해 주시는 작품을 보여주시는 작가님이지만 영화의 모티브를 따서 영화에서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시각예술로 멈추게 딱 만드는 네. 그런 순간을 잡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잘 관장님께서 촬영해 주시는 게 전체가 다 작품입니다. 네, 그렇죠. 사슬까지. 그렇죠. 네. 새 사슬까지. 그래서 이게 일본의 무협 영화에서 1971년에 뭐 깐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아, 그래요? 네, 네, 그 영화 제목이 수라라는 피가 낭자하는 수라라는 네, 네, 사무라이들의 복수극을 다룬 네. 이제 그런 무협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서 이 세상은 피해 바다라는 문구가 지나가는 영상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 씬이. 네. 그래서 그것을 일본어로 이렇게 옮기시고 그다음에 아크릴 3D 출력이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아, 2009년도에 네. 거의 그때 작가님들이 3D 출력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아. 조각가들도 그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신 그런 상황.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업이 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런 어떤 그 시대의 그 방식으로 예술이 새롭게 뭔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예술가들의 고민이 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아우르고 생각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어떤 매체 네. 중심의 어떤 생각에서 네. 이 작업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안 리 작가님이시거든요. 이안 리. 예, 이안 리 작가님과 그 바깥에 설치하신 양순열 작가님의 오뚜기 작업들은 굳이 또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을 하자면 네. 약간 일상에서 잡아낼 수 있는 작가들의 소소한 감각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신 건데 이게 약간 옛날에 저희가 시화전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현대적인 느낌으로 전시를 했지만 임유영 시인도 굉장히 신진 시인이신데 네. 이안 리 작가님이랑 대학교 때 같이 공부를 하신 아, 친구 사이신 네.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은 요기시, 요 작업은 요기시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한희 작가님께서 네. 이 작업에 관련된 시를 써달라 아, 친구야.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맥락은 전혀 관계가 없이 보여요. 네, 그래서 네. 현대적인 시화 전시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8개 손가락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저 작품은? 얘는 나방벽. 네, 나방. 이게 저도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면 좀 지식이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현대미술은 상징할 네, 그러니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까? 네, 부담 안 상징적인 가지죠. 의미가 네. 많고, 이제 종교적인 의미도 좀 들어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재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한 그럼요. 캔버스에 쓰시는 젊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고, 네. 요즘에 좀 활발히 활동하시는 아, 요즘에.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쪽도 그 식물에서 영감을 받으신 네, 저거 먼저요? 그렇죠. 예, 식물을 그 작은 부분들을 확대해 주시는 23점의 드로잉인 거예요. 23
우연의 일치라는. 그렇죠, 그렇죠. 23 우연의 네. 일치라는. 그래서 얘는 또 최근에 작가님의 관심사가 식물이 자라는 어떤 모습에 있다. 이 작가님 혹시 전공 어떻게 되죠? 전공이 한혜종에서 시각예술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제 네네. 파리에 가셔서 유학을 하시고 임유영 씨도 사실 한혜종에서 만나신 친구이시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더 시각예술 두 분 다 베이스이긴 하시니까 그렇게 네. 되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이현희 작가님의 작업인데요. 네, 그 오브제들을 한번 관장님 찍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현희 작가님. 홍보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 천가지 사물의 세계사라는 백과사전이 있대요. 그걸 모티프로 하여서 정말 일상의 진짜 인삼이었던 아이, 정말 마늘이었던 저 금색, 네. 옥수수 이런 것들을 조각화 시키신 거죠. 뭐 브론즈를 입힌다든가. 지금 제목이 세계가 네, 세계의 가정적 필기체 사무소. 네. 세계의 가정적 필기체 그렇죠, 그렇죠. 사무소. 네. 특이하네요, 제목. 네, 네. 그래서 얘는 종이 포대예요. 네. 종이 포대를 재활용하셔가지고 작가님이 이제 작업실에서 뭐 긁기도 하시고 뭐 콜라주를 붙이기도 하시고 이 콜라주의 내용이 아마 천가지 사물의 세계사에서 네. 나온 이제 내용이고 작가님은 나중에는 나의 작업도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시고 이 아이는 훨씬 공간 가변 설치가 가능한 작업입니다. 작품 되게 특이하네요. 남자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세심하시고 탁월하신 것 같아요. 예명이 저랑 똑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죠. 이한 관장님. 네. 네. 근데 이 안리 작가님은 안리로 불러주세요. 안리요? 안리로 바로군요. 불러주세요. 네, 본명 따로 있으시고요. 저도요.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저는 성인이 리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프리즈 런던에 가 계셔가지고. 아, 프리즈 런던이요? 네, 프리즈 런던 국제적으로 잘 되게 활동을. 잘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지금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프리즈로 갔어요. 아, 프리즈로요? 아. 제 생각에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어떤 거예요? 꼴뚜기죠, 꼴뚜기. 꼴뚜기가 거기 갔어요? 꼴뚜기가 몇 신기하네. 마리가 이제 갔고. 꼴뚜기 몇 마리가? 저희가 인삼이랑 마늘을 가져가시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고. 왜냐면 관람객들이 너무 사랑하는 오브제라. 아, 아까 그 스토리가 없어졌다는 게. 네. 바로 알아채시고, 그렇죠. 매일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고정된 게 아니고요, 관장님. 네네. 이제 그 공간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오셔가지고 계속 보시면서 설치를 네. 변화를 주시는 거라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리 작가님이랑 오똑이 하신 양순열 작가님은 이제 어떤 강렬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신다기보다는 일상의 어떤 순간들을 좀 기민하게 또 특이하게 포착하셔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이 어떻게 예술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저희한테 위로해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은 작가님이 추구하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작품이 더 재밌게 와닿는 거예요. 맞습니다. 작가님의 따로운 인생. 그렇죠. 통영 고향이시고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그다음에 파리에서도 10년 동안 혼자 독학하셔가지고 독학. 유학비를 다 버시고 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으시고 제가 더 들은 건 아직 없어가지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죠? 86년생이시니까 아, 젊은 작가 젊은 작가시죠.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5년생?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요런 작업들은 많이들 네. 컬렉터들이 있으신데 네. 이렇게 한 공간에서 보여주신 건 처음이신 거예요. 아, 네. 그 저희가 좀 모아서 이 라운지도 사실은 대기하는 공간인데 관람객들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전시 공간으로 한번 이제 조명도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시는 아니지만 문학과 지성사랑 협력을 해서 문학과 지성사의 시선집들이 알려진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인분들 10편의 시를 저희가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전시를 다 보시면 필사하실 수 있게 관람객들이 네, 그런 프로그램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시를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시가 어떻게 보면 이 시각예술이랑 같이 매개가 좀 되어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고 저희가 6월 23일에 이제 박준 시인님하고 이혜미 시인님 모시고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양아치 작가님 거는 금색으로 세 군데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저희가. 아, 아까 네, 그 금이랑. 네, 금이 굉장히 발색감이 굉장히 강하게. 네, 저쪽에서 함양아 작가님 쪽에서 보시는 것도 예, 예. 그렇고 얘도 있고 저 뒤에 이제 아, 떨어뜨려 블랙 기둥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작가님의 의도셔가지고요. 작가님은 이름을 까먹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양아치. 그렇죠. 양아치 이제 웹 아트라고 하나요? 웹아트의 선구자셔가지고 그때 그렇군요. 양아치라는 성함을 이제 아티스트 명을 네. 쓰셨는데 아직도 쓰시고 계시고 본명이 네. 조성진이세요. 조성진. 조성진 네. 작가님. 네. 근데 따로 제가 이것만 떼어냈지만 미들코리아라는 그 큰 연작 시리즈가 있으세요. 거기에 사진도 있고 조각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굉장히 종합적인 세트처럼 된 작업인데 이제 제가 황금 버섯만 한 이유는 약간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싶긴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미술관 구조상 정말 딱 숨길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조론 뒤에 아니면 이제 거기 굳이 함량아 작가님 앞쪽에 만들어서 찾아보신 컨셉이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미들 코리아라서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어딘지 모를 그런 가상 세계처럼 그런 데서 가족들이 겪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매체로 세팅을 하신 건데 그중에 황금버섯이 금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거 미술관 안에서 그런 걸 드리고 싶어서 이분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가겠네요. 이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운 작가님들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연구하시면 좋은데 제가 단순하게 처음에 이제 좀 정리했던 그런 초반의 방식? 그 정도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 이 작가님은 다 웹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계셔가지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그 바깥에 저 조형도 같은 맞습니다. 그 오뚜기 시리즈인데 여기는 양순열 작가님이시라고 양순열 조금 연세가 있으신데 오뚜기가 뭐 고정된 오뚜기긴 하지만 약간 모성애를 확장시킨 그런 버전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그 작가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대지에 이렇게 뿌리를 지금 오뚜기에 박고 있잖아요. 대지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어머님은 뭐 뭐든지 다 흡수해 주시잖아요. 수용해 주시고 주시기만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확장성을 계속 연구해 오신 작가님이시고 오뚜기는 약간 무지개색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대지를. 그 무지개색에 대한 어떤 상징도 있었고 사실은 여담인데 쟤를 설치할 때 무지개색은 동성애자 상징 아니냐. 그렇게 민원이 있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또 그런 거 민원이셨어요? 여기서 이제 바깥에 설치하시고 계시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불편한 분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뭐 며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차그러들긴 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초월한 의미에서 이제 양순열 작가님의 오뚜기 시리즈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조형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조각. 조각? 조각을. 근데 제가 스티로폼이에요. 재밌는 건 재료가. 근데 굉장히 단단하고 그다음에 페인트는 카페인트를 쓰셨기 때문에 비에도 젖지 않고 그다음에 만질 수 있게. 근데 가볍겠네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데 밑에가 스틸로 된 좌대가 지금 땅에 묻혀있는 거예요. 쟤네가 1년을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1년 전시거든요. 얘가. 그래서 좀 품어주는 어떤 큰 이 전시가 안부와 위로에 대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실 때 뭐 환대를 받으시고 이제 오셔서 쭉 자연스러운 발걸음 가운데 소장품들이 조금 이렇게 만나지는 그런 동선으로 짜봤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전시 공간으로 저희가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발길 닿는 데서 조금 멈추시고 이제 그런 동선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든 전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학예사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희 소식까지. 안녕하세요. 박민지 학예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미술관의 학예사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허세미술관을 보셨나요? 주말에 벼락치기로? 벼락치기로 저희 다 학예사들이 이전에 모르셨죠? 이번에 알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알려줘야 되죠. 자, 먼저 경기도 미술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저희 경기도 미술관은 2006년에 개관을 했고 경기 도립미술관이고 도립미술관?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안산 시민들을 위한 전시나 교육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문화재단 운영기관으로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운영 철학이나 미션도 가지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 경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자랑이기도 한데 주변에 커다란 화랑 유원지라고 하는 이제 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화랑 저수지, 화랑 호수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인공 호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 바퀴를 걸으면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할 때는 진짜 산책같이 돌 수 있고 약간 마음이 심란할 때는 좀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리 창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전시실도 보면은
외부로부터 그런 자연 체광을 다 받아들이는 전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환히 다 보여가지고 너무 좋더라, 공간이.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흐린 날 올 때랑 완전 밝을 때, 비가 진짜 많이 올 때랑 네. 그때마다 이제 저 미술관에 매일매일 오잖아요. 네,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네.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침, 저녁도 다르고 그런 오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네.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거라고 하던데요. 기도. 기도 까날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건축가? 이탈리아 맞죠? 건축가이시고 초창기 디자인은 그분이 하시고 이걸 실현한 것은 이제 국내 건축 디자인 사무소에서 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현실적으로 하게 조금씩 변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건물이 배 모양 컨셉이라고, 그렇죠? 네. 돛대. 돛대 형상으로 되어 네. 있고 저쪽에 앞에 있는 화랑 호수를 보고 배가 앞으로 향해서 가듯이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변이 다 물로 원래 잠겨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지 보수 때문에 물 다 뺐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꽃가루 있고 송진가루 그런 거 있고 겨울에는 얼고 약간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겨울에는 어차피 빼고 네. 봄에는 또 기다려줘야 되고 왜냐면 이제 꽃가루 날려고 아. 다 소독을 또 해야 돼요. 아 소독도 그냥 안 그러면 또 잠구벌레 이런 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모기도 생길 수 있고 들어가시고 또 막 신이 아. 나셔서 그러네 미술관에 물놀이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올해는 내부 사정으로 물을 채우지 못했는데 아 그 채울 때도 있군요 그러면? 채울 때가 있죠. 아. 채울 때가 작년에는 채웠는데 예. 비우는, 올해는 비우는... 자연비로 아, 네. 자연비. 자연적인 미술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물을 어차피 채워지겠네요. 곧.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이 진짜 잠긴 배 같은. 되게 불편하면서도 장점이기도 한데 네. 2006년에 이제 생겼을 때 GR 에너지 냉난방 방식을 가져와서 네. 저쪽에서 들어오실 때 보면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 밑에 이제 그런 냉난방 시스템들이 밑에 다 묻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낮에 이런 지열들을 다 받아가지고 네. 그게 저희 전시실이면 냉방, 난방에 다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쉬우시려고 네? 왜요? 아니,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면요 아무리 추워도 그 이상이 안 돼요.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지열이. 아~ 그 저희가 이제 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놓고 그걸 네. 낮에 이제 돌리고 하는데 친환경이네요. 오,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건 또 건축가의 또 컨셉인가요? 그거가 좀 불편은 하지만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그렇죠. 자랑거리다.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한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네, 저희는 새가 그렇게 많다고요. 새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아, 새들이 그러면? 되게 많이 몰려드는 미술관이고요. 네. 사실 미술관이 지어지기 전에도 새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그럼 미술관이 종류별로 새가 지금 많나 봐요. 아, 40여 종이라고. 네. 거기에서 막 가족들이 막 태어나고 물닭도 있고요. 물닭? 물닭이요? 네. 오, 물닭? 해오라기? 그거를 배웠어요. 아, 이번에 일하시면서? 예.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네요. 학예사님 하시면? 아, 그쵸. 왜냐면은 밖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밖에서 진짜 막 여러 가지 가마우지. 가마우지요? 하여튼 그런 애들이 어릴 때 모습도 있고, 클 때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철대면도 또 철새들도 울고 철새들도 있고 터새들도 있고 막 그런 예. 터새는 뭐 많이 보시는 맨날 있는 애들이고 터새 부린다 때 터새가 거기서 나왔을까요? 터새가 맨날 있는 애들 이제 정말 거기 박혀 있는 애들이 터새이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네,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오, 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네, 그 터새더라고요. 그렇고 원래 하셨어요? 아니죠, 이번에 하죠. 슬그머니 안 것 같아요. 슬그머니 이거 하면서 그 철새는 철대면 오는 애들이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미술관이 있어서 새들이 오는 게 아니라 새들이 원래 있었던데 미술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 얼마나 같이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물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와서 막 네. 목욕도 해요, 새들이. 막 하면 일하면서 어려운 거. 전시회 준비하면서 엄청 고생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아, 힘들어요. 힘든데 네. 비공 나갈 수가 없죠. 아니요, 뭐 얘기해도 돼요. 적당히.
저희 이번 전시가 경기도 미술관 소장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 11개 처에서 네. 소장품을 이제 대여를 해서 왔잖아요. 군사립 미술관 및 재단들. 네. 네. 그럴 때 이제 학예실에서 학예사들이 다 발로 뛰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전시 파트는 학예사 한 명이고 전시 어시스턴트 한 명인 상태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각각 찢어져가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네. 가고 저는 이제 양주 가고 써요. 양주는 그 장욱진. 예, 장욱진. 아, 직접 빌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인수인계에서 쓰고, 이렇게 막 컨디션 체크하고, 그런 것도 이제,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학예실에서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험을 손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학예사님이 몇 분이시죠? 여기. 7명입니다. 아, 이 정도 인원 돼야죠. 네. 아까 김현정 학예사는 저희 그냥 쌤으로. 네. 부산 갔다가 대구에서 1박 2일을 이렇게 가가지고 아, 이렇게 고생하셨네. 그렇게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 갔다가 네, 네. 가나 문화재단도 갔다 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옆에 장욱진 미술관 옆에 가나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아니 거긴 줄 알았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평창동에 있는 가나 센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한 데 가가지고 거기 아이고. 문 열어달라고 할 뻔했는데 어쨌든 네, 아, 중간에 저를 제지를 해주셔가지고. 학예사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미술 전공하신 분들 혹은 미술사 전공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학예사 미술 전공자 그러니까 미술 교육 혹은 아 교육 쪽도 있고 네. 예술학, 예술학 미술사 미술사 혹은 실기 네. 디자이너도 디자인 출신도 있고요. 잘 지금 하기실은 없고요. 별로요? 근데 많지는 않죠, 디자이너. 많지는 않고. 네. 어떤 분들이 잘 맞을까요? 학예사 일은? 그림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애정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림에 대한 애정? 열정이니까. 그렇죠. 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가면 갈수록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제 목소리를 내고 작가님들의 작품이 모여져서 전시가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학예사라는 자리에는 이제 말할 것들이 많은 말하고 싶고 발언하고 네. 싶고 그런 게 장점이자 또 되게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적성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그냥 수시로 상시로 네.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닙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사무실에서만 항상 바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치려고 하니까 나가서 뭐 전시 볼 게 없고 그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전시인가 작가님 어디서 만났는데 그 전에 전시에 대해서 다 봤는데 나만 안 봤고 여기도 안산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서라도 좀 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길게 그리고 계속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타요. 네. 전시 만들 때 네. 그런 애정 그리고 메시지.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목소리요? 네. 내가 이 전시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 그게 기획이죠, 그죠? 그렇죠. 재단 학예사는 되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퍼도 있고 잡단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 외국 유학 하시나요? 이거 외국인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아, 그런 것들을 다 멀티로 다 하고 그러니까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초학에서 얘기했었듯이 그러니까 전시 도슨팅은 당연히 전시 설명 소개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그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공사를 막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감독을 누가 해줄 거예요? 직접 다 해야지. 그래서 아 그것도 다 목공 팀장님이 잘못 잘랐어 또 좌대를 네. 70cm인데 60cm를 잘랐으면 뭐라고 해야 되고 근데 약간 또 그런 데에서도 또 계속 그거를 왈가왈부 해야 되고 벽을 또 막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뭐 어디 얼룩이 생겼으면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고 막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좀 아는 분이 있으면 유리하겠네요. 그죠? 훨씬 유리하죠. 아, 디자이너 이나스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이 있어요. 네. 훨씬 중요하죠. 인테리어 전공 디자이너 학예사가 되면 도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진짜 다 해야 되네요.
네, 다 해야 되고, 심지어 또 산업안전법이 이제 또 들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을 막 뭐 온라인을 막 듣는데, 진짜 막 공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안전모 안 쓰면 또 혼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불시 점검할 때, 뭐 죽겠는데 막 안전모 쓰고 막 그런 거 다, 이렇게 최근에는 또 달라진 게 산업안전법이 되게 강화가 돼서 다 지켜야 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최대한 적게 내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모듈을 만들자. 굿즈샵에도 아까 재활용 종이를 이용한, 그쵸? 그렇죠. 그것도 쓰고, 그걸 실천하는 미술관이네요. 그렇죠. 주변도 친환경이고. 맞습니다. 에너지도 친환경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모듈형으로 해서 이것도 되게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전시 성격에 맞게 4개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될 수도 있고. 2층이요? 아까 보셨던 모듈로? 벽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몰랐죠. 지금 다 뺀 건데 이거를 다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공간에 드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학예사가 되려는 분들에게 조언? 뭐가 좋을까요?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학예사 하면. 솔직한 이야기, 아까 이 얘기 그거 겉으로 있어 보인 거와 다르게 힘들다. 눈물이 갑자기 눈물 고인 거 보이시죠? 진짜 드리고 싶은 게 체력이냐, 체력. 체력이요?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체력이 중요하고? 네. 운동해야겠네요? 공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항상 현재 어떤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 내 주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하려면 체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립미술관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좀 대우가 더 좋나요? 그럴 거예요. 여기에는 이 좋은 공간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 건지, 우리가 여기를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이 큰 공간은.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할 때마다 좀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껴요. 일에 대한 보람? 네.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힘들다. 그렇죠. 이번에 전시 있으니까 이건희 컬렉션이랑 잘 지내나요? 잘 지내나요? 네. 소장품전이. 소장품전이 있으니까. 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학예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전 사계는 8월 20일까지이고요. 소장품전 잘 지내나요는 내년 2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민지 학예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